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이 3, 4월은 어느 때보다 산불 피해가 큰 시기죠. 앞으로는 CCTV가 산불을 자동으로 감시하고 이 무인 항공기가 산불 현장에 출동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황실 CCTV 모니터 화면에 붉은색 네모 모양이 표시됩니다. 산에 있는 지능형 CCTV가 연기와 불꽃을 인식한 뒤 상황실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산불 위치가 곧바로 파악되고 경보와 함께 산불 상황이 전파됩니다. 산불 발생, 산불 발생, 부가산성 주고 산불 발생. 산불이 난 곳에는 소형 무인 항공기가 출동해 현장을 선회하며 실시간 촬영한 화면을 상황실로 보냅니다. 이 무인 항공기는 자체 GPS를 통해 사고 현장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특히 150m 상공에서 찍은 화면을 통해 산불 확산 범위와 진행 방향, 그리고 진화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자체까지 이 같은 CCTV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통 보면 연기가 자율 확산하게 되는데 수직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풍향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연기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CCTV가 감지를 해가지고요. 아, 이건 연기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무인 항공기는 산불뿐 아니라 구조 인력이 진입하기 힘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폭설이나 그다음에 화학사고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능형 CCTV와 무인 항공기에 5년 동안 70억 원을 들이고 인식 프로그램을 더욱 다듬을 예정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